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수채화 물감만을 사용해서 20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쉬운 풍경 수채화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는 아르씨 300g 중목을 사용했고요.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분에 물칠을 해주실 건데요. 오늘은 울트라마린과 옐로워커 이 두 가지 색깔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칠을 한 하늘에 자연모 사선붓을 이용해서 구름을 먼저 그려줄게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구름이 아닌 그 외곽 부분을 칠을 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얀색 구름이 더 잘 보이게 되겠죠? 하늘을 그리실 때는 윗부분이 조금 진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밑으로 갈수록 약간 흐리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닦아서 중간 톤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물이 처음에 많았다면 점점 물의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되었다가는 물이 점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구름 묘사할 때 아주 힘드실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 보시는 부분처럼 안 칠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색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울트라마린 색상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윗부분이 조금 흐린 것 같아서 물감을 추가적으로 더 얹어주고 있어요. 이제 옐로워커 색깔을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산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가운데 중심 쪽에 있는데요. 거리는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공기 원근법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멀리 있어서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대충 쓱쓱쓱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붓은 천연모 사선 브러쉬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풍경화 그리실 때 뭔가 사사삭 이런 느낌으로 멋지게 조금 그리고 싶다 하실 때 이런 천연모 브러쉬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인조모 붓 사용하는 거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붓을 사용할 때는 내가 이 붓을 마음대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붓이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내가 좀 맞춰서 살살 달래서 써줘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붓도 내 말을 정말 잘 듣고요. 저도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붓을 너무 중간중간에 혹사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번에 스펀지도 굉장히 많이 이용했는데요. 하늘 윗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로콜리 현상이죠. 뭐 영어로는 럼백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얀 부분이 약간 브로콜리 모양처럼 번지는 이 느낌이 싫어서 저는 스펀지, 물에 살짝 적셔져 있는 스펀지로 닦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몽글몽글한 구름의 느낌을 더 살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종이 위에 물이 말라있다면은 이 스킬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물이 말라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이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펀지를 사용해서 톡톡톡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물을 그려볼 거예요. 역시나 웨토네트 기법으로 그려볼 거고요. 웨토네트 기법은 물칠을 한 다음에 색을 올리는 거라고 했죠? 물칠을 큰 붓을 이용해서 해주시고 울트라마린 색을 먼저 진하게 섞어줍니다. 진하게 섞는 이유는 물이 이미 칠해져 있기 때문에 다 말랐을 경우에는 훨씬 흐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진하게 해주세요. 저는 강물을 울트라마린 색깔로만 하면 너무 진할 것 같아서 옐로워커 색깔도 조금 더 섞어주었어요. 하지만 주조색은 울트라마린 색입니다. 여기에 옐로워커 색깔을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더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꼭 파란색이 아니죠. 하늘이 흐리면 물의 색도 흐려지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하늘색과 비슷한 색으로 칠한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또 지금 사선 브러쉬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반대쪽 끝이 뾰족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선의 긴 스트로크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도 길게 길게 섞어서 색을 올려주었습니다. 옐로우 워커 색깔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울트라마린 색깔도 조금 더 추가해 주세요. 잘 섞어 주신 다음에 물기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스펀지 등으로 톡톡 두들겨서 물을 흡수시켜 주도록 합니다. 원하는 색이 만들어질 때까지 신중하게 색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그렸던 멀리 있는 산 부분을 더욱더 정확히 그려줄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산이 맨 처음에 그린 거고 지금 그리는 산은 조금 더 나와 가까이 있는 부분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해 보이는 거겠죠? 끝부분이 너무 일정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게 그려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쓱쓱쓱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선을 딱딱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이쯤에 있다 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좌우로 쓱쓱쓱 물기가 없을수록 이런 갈필법 같은 기법이 잘 먹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체크해서 그려주세요. 밑에 물 부분도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스트로크, 가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살짝 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물이 발라져 있는 종이 위이기 때문에 마르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 점을 감안해서 그려주세요. 가로 스트로크 얇게 그려주시고요. 이때는 종이가 잘린 가로 방향과 평행이 되는 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 부분의 그림자도 강물 위에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잔잔한 이 물결은 같은 색으로 계속 해주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색을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왼쪽 땅의 그림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지금은 물기가 아직 안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스트로크를 그으시던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지실 거예요. 물을 한번 착착 두 번 물 위에 뿌려줄게요. 이러면 훨씬 더 회화적인 표현으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작가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단 역시나 이 스킬도 종이 위에 물이 말라있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옐로우 워커 색깔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땅 부분을 칠해주도록 할게요. 하다가 이거 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스펀지로 닦고 저는 더 선명한 옐로우 워커 색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땅 부분부터 해줄게요. 약간 황토색의 풀밭이 있는 땅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비슷한 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는 가로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스트로크 만들어주고요.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있는 주변에는 붓이 자연모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채워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슬근슬근 이런 느낌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조금 더 마스킹액이 붙어있는 쪽은 꼼꼼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울트라마린색 섞어서 조금 더 진한 황토색 만들어서 칠해줄게요. 한 색으로 다 칠하지 마시고 역시나 색깔 변화 있게 칠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 땅이 있다, 풀밭이다 이런 느낌만 처음에는 내주시고 나중에 갈수록 조금 더 묘사를 해서 완성도로 올려볼 거예요. 울트라마린을 아주 조금 섞은 색으로 멀리 있는 산인지 나무인지 모를 것들을 이렇게 칠해줄게요. 붓에 물감이 거의 지금 없는 것 같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부족한 톤을 메꿔준다, 톤을 쪼개준다 라는 느낌으로 여기저기 군데군데 색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쓰던 색의 울트라마린 색을 조금 더 섞어서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소나무들을 심어 줄 건데 세로 스트로크로 이렇게 중심, 나무 기둥을 먼저 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지금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칠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흐린 나무가 1단계고 지금 하는 게 2단계예요. 나무 기둥과 같은 색으로 나무 잎사귀들을 이제 심어줄 거예요.
뾰족한 붓끝을 사용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넓게 해주시면 소나무 느낌이 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어두운 색으로 나무 그릴 때 그때 조금 더 정확히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왼쪽을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멀리 있는 나무 그리실 수 있어요. 이제 인조모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마린 색과 옐로워커 색깔을 두 개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약간 진한 초록색 느낌이 날 때까지 색을 만들어주세요. 그 색을 사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는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붓끝의 뾰족한 부분을 사용해서 나무 기둥 중심축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좌우로 붓을 움직여서 나무 만들어줄게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높이가 다 같으면 안 되겠죠? 들쭉날쭉하게 만들어주세요. 풍경화를 그릴 때 중요한 건 멀리 있어 보이는 원근감과 색감인 것 같아요. 형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이런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나무나 땅, 물 이런 것들은 대충 그려도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즉 초보분들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따라해 보세요. 이제 밑부분을 약간 풀 느낌으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희끗희끗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면은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그 부분에만 눈이 가니까 너무 희끗희끗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는 않게 정리를 해주세요. 방금 쓰던 색을 더 흐리게 만들어서 앞부분, 풀밭 부분 묘사를 조금 더 해줄게요. 가로 스트로크와 사선의 스트로크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거친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붓에는 물감이 너무 많이 묻혀져 있지 않도록 조절을 하면서 해주세요. 지금 이 색을 너무 많이 남발하면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탁해 보일 수 있어요. 무채색에 거의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만 써주시면 좋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분은 풀도 조금 진하게 묘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도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 해주겠습니다. 물에 닿는 부분은 울트라마린 색깔을 조금 더 섞어서 더 진하게 묘사를 해줄게요. 도형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아주 납작한 직사각형이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둡게 해주셔야 전체적인 입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늘 부분이 조금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서 윗부분만 더 파랗고 진하게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같아요. 물을 뿌려주었으니까 하늘 위에 부분만 이렇게 색을 올려줄게요. 위에만 파라면 어색하니까 밑에 부분도 마저 물을 뿌려서 조금 더 비슷한 색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칠한 색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파란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완성을 하면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색이 두 개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튀는 색 자체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두 가지 색, 세 가지 색 또는 한 가지 색 이렇게 색을 좀 줄여서 연습하시면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색의 수채화 물감만을 사용해서 20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기초 풍경 수채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